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직지로부터 기록된 기록문화도시 청주. 그래서인지 청주에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예가들의 본거지가 되는 곳이 있었으니 문화제조창, 그리고 그 안에 한국공예관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수많은 청주의 문화인들이 모이는 문화제조창입니다. 4층에 공예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공예관에 입주한 작가들이 이곳에서 10개월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서 작품을 선보이는 곳이기도 하죠. 야, 그러면은 진짜 저희가 제일 가까운 곳에서 공예가를 만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이곳, 예. 딱 이 자리. 맞습니다.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부스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르세요? 어디로 가는지? 네. 사전에 조사 안 했어요? 아, 아셨어요? 아, 예, 그럼요. 저는 미리 와서 답사하고 사전 점검까지 다 하고. 예. 다음부터 연락 좀 주세요.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알겠습니다. 아, 예.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쪽입니다. 예. 네. 멍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공예 스튜디오의 4번 공방입니다.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큼 청순하면서도 무엇보다도 단단한 한 청년 공예가의 꿈이 담긴 유리 공예 작품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언뜻 생각해보니까 그 이쯤보다 조금 더 여름에 예. 대장장이를 만나러 갔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제가 가마 앞에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 연주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왔는데 오늘도 뭔가 여기 예. 뒤에 보니까 가마가 있어요. 또 비슷하게 아주 뜨끈뜨끈하게 오늘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이 작품들을 직접 만든 오늘 또 작가님이 바로 또 제 옆에 계십니다. 오늘의 와. 주인공이니까요. 빨리 만나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아, 우선은 문화의 실시에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네, 저는 블루인 기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유리공예가 이기훈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유리공예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또 작가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하루를 또 풀어봐야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유리처럼 맑아 보이세요. 아, 유전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부모님과 닮은 부분을 찾곤 하죠. 이기훈이라는 사람을 유리 공예가로 만든 것도 어쩌면 유전이 만든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문화예술시대를 만나면서 느꼈던 점은 아 뭔가 운명처럼 그 일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시작의 기억들이 있나요? 우선 어렸을 때 가족들과 그 어디 계곡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캠핑을 좀 자주 갔었는데 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땅에 떨어져 있던 소나무 껍데기를 주우셔서 칼로 조각을 하셨던 게 기억이 오. 있었어요. 네, 그 조각배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물 위에 계곡 위에 둥둥 떠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예. 네, 그래서 자연에서 그냥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재료로다가 바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오, 그럼 그냥 일반 칼로 그렇게 조각을 하신 거예요? 뭐 그때 맥가이버 칼로. 아, 근데 조각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군요. 맥가이버 칼. 예. 야, 그러면은 그거를 물려 받으셨겠어요? 손재주를 아버님한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공예가의 꿈을 조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오신 건가요, 혹시? 특히나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라든지 그런 건 저에게 더 흥미로 다가왔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걸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또 기억 제일 나는 게 가장 그 짝꿍 그림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똑같이 그렸어가지고 그때 칭찬을 네,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짝꿍을 똑같이 그렸다는 거는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좀 이쪽과 관련된 학과로 좀 진학을 했던 건지.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를 좀 뒤늦게, 고등학교는 좀 뒤늦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미대 입시 준비를 해서 미대 오빠. 그래서 여기 충북에 있는 청주대에 이제 예. 예, 정시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공예과를 이제 예,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림에서 공예로 잠시의 서성임 역시
결국은 지금에 닿기 위한 과정이었겠지요. 그렇다면 공예를 공부하며 만난 수많은 물질 중에 유리가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유리공예 같은 경우는 저도 뭐 한 몇 번 접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무엇을 배우는지 또 유리공예 기초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 네. 학교에서 제가 배웠을 때는 그때 2학년부터 이제 실습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저는 도자 유리 파트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이제 2학기 때 유리 수업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캐스팅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석고 몰드 안에 이제 유리 덩어리들을 넣어서 가마 안에서 녹여서 덩어리 작업을 만드는 네, 그런 기법을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유리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아, 네. 유리를 딱 처음 접했을 때 좀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선 제일 크게 다가왔던 거는 실생활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본 유리는 컵이나 뭐 접시 뭐 이 정도가 다였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낼 수가 있고 이런 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조금 유리랑 거리를 두려고. 아, 그러니까요. 아, 손을 다쳤어요. 유리 때문에. 예, 유리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다가. 그러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자기소개하실 때 그 블루잉 기법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블루잉 기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얘기하시는 동안 그럼 블루잉 기법은 언제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때 실습을 배울 때 2학년 때에는 그 학교에 시설이 없었습니다. 블루잉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대부도라는 유리섬이라는 그 테마파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교수님 따라서 같이 이제 학생 몇 명해서 블루잉 기법을 직접 눈으로 봤죠. 그때는 이제 학교에 계신 교수님께서 직접 시연을 하시고 네,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그때 이제 처음 블루잉 기법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블루잉 기법을 배우고 싶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이천에 있는 세라피아라는 한국 도자재단 쪽에서 강의를 따로 듣고 근데 운 좋게도 이제 다음 해인 4학년이 되던 해에는 그 학교에 블루잉 시설이 생겨가지고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블루잉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블루잉 기법에 말 그대로 딱 꽂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또 블루잉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좀 뭔가 텐션이 올라가는 딱 그런 느낌이 우리 작가님께서. 일단 뭐 배우거나 이런 거는 일단 물성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파이프 끝에 달려 있어서 말랑말랑 물컹물컹한 게 굉장히 생명체처럼 다가오기도 하고요. 보고 있으면 지금도 작업하면서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 앞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웠던 게 가장 힘들었었는데 좀 더 잘하려고 이제 욕심을 이제 갖다 보니 좀 더 잘 만들고 싶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좀 더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기훈 작가가 뜨거운 불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 끝에 있는 유리에만 신경을 쏟아낼 뿐입니다. 야, 이 파이프 끝에 달려 있는 게 유리라는 거죠? 예. 뜨거운 유리예요. 아, 뜨거운 유리요. 야, 지금 열기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몇 도 정도가 되는 걸까요? 보통 뜨거운 유리가 불리기 위해서는 한 700도에서 800도의 온도는 돼야 파이프 끝에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불 수가 있어서 그 정도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700도면은 어떤 저의 뜨거운 열정과 맞먹는 그런 온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또 다른 작가님이 저 끝에서 이렇게 후 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살짝만 불어도 이렇게 또 이렇게 불어나나 봐요. 굉장히 앞에가 유리가 뜨거운 상태이면은 입안에 머금고 있는 소량의 그 숨이더라도 그 공기가 뜨거운 곳에 가면 팽창하기 때문에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시느라고 힘드시겠네요. 네. 아, 재밌습니다. 아, 네. 아, 여기 너무 뜨거워요. 아, 지금 유리가 굉장히 차가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빨도 넣어야 되나? 예.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어, 비켜. 오! 그리고 이기훈 작가의 작품에서는 가느다란 선이 빠지지 않습니다. 막대 같은 조각을 뜨거운 덩어리에 붙여 함께 불면 자유로운 흐름의 선들이 얽히고 설켜 무늬가 되는데요. 이 무늬는 곧 그가 가진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은 지금 송 안에 보이시죠? 예. 머리카락처럼 무슨 가느다란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쫙 연결돼서 무늬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가님이 어떤 거를 의도하고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네, 저의 작품을 보시면은 다 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선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어떤 생명체를 이제 보셨을 때 어떤 통로 같은 어떤 혈액이나 어떤 수액 같은 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생명체마다 다 존재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담아내려고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고 사실 생명 형상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지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어떤 물의 흐름이라든지 공기의 흐름 저는 이것을 작품으로 맥이라는 걸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 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술가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또 이 맥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힘이나 기운을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어져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작품 속에서 우리 작가님의 기운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너무 멋있는 작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크리틱 수업을 이제 들었었는데 그 수업 때 무엇을 이제 만들어 갈까 늘 고민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명에 관한 거는 제가 늘 신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인삼밭을 하세요. 그래서 인삼밭에 있는 꺼치 농법이라 해가지고 지푸라기가 그 위에 두덕 위에 이렇게 있는데 봄철에 인삼이 들고 일어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경이롭게 좀 다가왔어가지고 이런 생명의 신비를 좀 한번 블루잉 작업으로 한번 접목시켜보자라는 생각으로다가 그때부터 이제 실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어떤 혈관이라든지 나뭇잎의 인맥 같은 형상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작업을 이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기훈 작가는 지난 3월 이곳을 작업실로 둔 이후부터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불과 유리 앞에 서 있어야 할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의미와도 같죠. 이 뒤에 가마가 있으니까요. 지금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어요. 예, 아주 후끈후끈한데 그나저나 우리 작가님께서는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5월 달에 전시가 있고 또 6월 달에도 전시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6월 전시를 다 하려면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보양식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예. 블루잉 하시는 작가님들 보시면 굉장히 다들 술을 잘 하세요. 작업 덮개 이제 땀 많이 흘리고서는 이제 저녁 시간 되면은 시원한 맥주에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소주까지 좀 이렇게 타서 소맥 이렇게 거기에 고기 그것만한 보양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이게 술 같은 경우도 블루잉 기법이 이제 약간 불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술 분다해서 이제 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맥이라는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소맥까지
컨셉으로. 야, 아, 예. 다 합쳐졌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뭔가 좀 공감도 되고 서로 서로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좀 재미있게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선배가 예전에 했던 건데 뭐 소주병에 이제 태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예, 순간적으로 병 안에 압력을 훅 넣어가지고 숨을 때면 이제 공기가 폭 나가는 살짝 그런 예, 블루잉 연습 삼아 술 마실 때도 한번 해보고요. 예. 예, 뭐 당구장 가면은 큐대는 이제 파이프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는 연습도 하고 예. 예, 그런 뭐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예. 뭔가 좀 저도 그 배우고 싶네요. 이거 뽕 소리 나는 거. 저도 한번 좀 이따가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아, 예. 이기훈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남자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집니다. 예열이 되었으니 배움을 시작하는 시간, 배시시를 맞이해 봅니다. 저희가 이 배시시를 위해서 이렇게 또 복장을 좀 갖춰봤습니다. 보호 안경도 착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팔토시도 착용을 했습니다. 그럼요. 예. 뭔가 되게 근데 없어 보이긴 하네요. 저는 이제 진정한 예술가의 포스가 느끼지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자, 작가님. 저희가 그러면 이제 또 무엇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리를 말아 올려서 그 뜨거운 유리에 색깔 유리를 묻히고 예. 예, 그걸 이제 한번 불어보는 체험을 예. 한번 해볼게요. 이 부는 예. 이제 블로잉 기법. 예, 블로잉 기법으로.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긴장도 되고 좀 떨리기도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저희는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옆에서 저희 좀 잘 좀 보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오되시죠? 그럼요. 예, 화이팅! 화이팅! 하이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쪽에서 그을어지기 시작했죠. 예, 그렇죠. 아, 네. 앞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 네. 한 절반 이 정도는 잡아줘야 네. 예. 항상 잡기 전에는 한번 살짝 한번 대보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만 한번 네네. 보시겠어요? 네, 네. 어뜨거. 와, 대박. 안쪽에 유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아, 열기가 어마어마하죠. 와. 제가 한번 말아서 네. 드릴게요. 아. 색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런 것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가님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아, 저렇게 이제 저 안에 유리 액이 있는 거예요. 와. 녹은 유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톡톡톡톡 계속요? 톡. 네, 앞부분까지. 앞부분까지 이렇게요? 예, 예, 좋아요. 네, 됐습니다. 좋은 거 맞나요? 모양이 이게 아닌데요? 아, 저는 평범한 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 네, 평범한 건 싫어요. 너무 세게 불면 안 되지 않나요? 아, 이것도 대금돌이가 부는 거 잘하니까 우리 네, 대금돌이가 부는 걸로. 그러면은 네. 자, 불어도 될까요? 예. 빨리. 오! 퍼진다. 오, 퍼진다. 우리가 식을수록 차가워지니까 점점 이야! 아, 대금돌이 역시 오! 오! 풍선 부러지. 깨지지 않을까요? 아, 예. 아, 더 세게 불 수 있는데 깨질 것 같아서. 예. 지금 이제 불릴 대로 다 불린 것 같아요. 야, 역시 대금돌이 사람 안 불어도 되네요. 야,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야, 역시 폐활량이 좋네요. 뜨거운 유리 속에 바람을 불면 열 때문에 팽창이 크게 돼서 단숨에 모양이 부푼다고 합니다. 타이밍과 뜨거운 열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결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죠. 휴포터와 대금돌이가 유리 공예의 뜨거운 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야, 제가 이 생전 유리 불어본 거는 처음인데 너무 재밌네요. 마치 그 어렸을 적에 마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떤 그 아이의 설렘을 진짜 오랜만에 느끼게 됐습니다. 재미있고 신기한 시간이었어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예. 폐활량이 훨씬 더 좋구나. 아, 그래요? 아, 운동 좀 열심히 하십시오. 아, 제가 이겼습니다. 아, 뭐 이런 걸로 또 이겼다라고 그러면 또 예, 아, 그럼요. 예. 아까 못 부시던데요. 아니, 안 불었던 거지. 예, 예. 재밌으셨어요? 아, 그럼요. 저, 이게 좀 완성까지 좀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아예 건들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예, 부는 걸로만.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시면은 아이들이나 또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때는 저희가 직접 파이프를 잡고 예. 예. 체험, 부는 체험, 뭐 컵 만드는 체험 정도.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때 같이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예. 언제 올지 몰라요. 네.
블루잉 기법을 배우면서 달궈진 제 마음이 아직까지 식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감성 그대로 우리도 대금돌이가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기훈 작가가 올해 딱 서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앞으로 해나갈 일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에 이번 곡은 거위의 꿈이라는 곡을 그 명곡을 대금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요. 야, 이 대금으로 연주하는 거위의 꿈, 또 어떤 멋진 무대가 될지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죠. 대금 큐.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선 700에서 800도까지 다달아야 합니다. 이기훈 유리 공예가의 마음은 지금 몇 도에 닿아있을까요? 그것이 또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지게 될까요? 얼마든지 좋은 여지가 그에게 있습니다. 야, 이 공예 스튜디오에서 대금으로 연주하는 이 거위의 꿈을 만나보니까요, 제가 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진하게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 어떠셨나요? 아, 처음에 문하슬 씨와 일단 촬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사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또 멋진 대금 연주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황홀했고요. 문화수 씨에서 이제 좋은 즐거운 추억을 이제 간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짜 너무 황홀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저도 이제 한 예술가를 저의 연주로서 이렇게 응원할 수 있다라는 이 뜻깊은 시간으로 다시 한 번 더 와닿고요. 거위의 꿈이 그런 곡인가 봐요. 아, 참. 자, 공식 질문이에요. 우리 이기훈 유리 공예가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제 국내에 아직까지 유리공예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제 소재의 그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리공예 자체가. 그래서 청주를 시작으로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또 작품으로 이름을 좀 알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이제 시장까지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멋진 꿈을 갖고 있는데 꿈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응원하면서 저희가 또 유리처럼 맑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요. 자, 맑게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문화예술 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